첫 번째, 이번 영상은 앵무새가 무조건 약한 동물이다. 사소한 걸로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또 쉽게 죽는다. 또는 앵무새는 산책이 불가능한 동물이다 등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한 영상임과 동시에 사회화된 앵무새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드리고 교육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앵무새가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끝내시길 바라며 해당 영상의 내용을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영상의 촬영을 위해서 이동장을 항시 구비하고 촬영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이동장 없이 새를 데리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또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노키는 전문가의 관찰 그리고 단계적인 산책 훈련을 받았고 복습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갈고 닦은 앵무새입니다. 즉, 노키니까 가능한 겁니다. 귀하의 앵무새로 함부로 따라하시면 정말 큰일 날수 있으니까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Oh, thank you. Yeah, you good. Let's go. 만지면 좀 물 거예요.